자, 화폐 시간적 가치 한번 볼까요? 자, 현재. 자, 현재에 있어서의 가치를 우리는 present value에서 PV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현재의 가치. 약어죠? 우리가 present는 현재, value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약어 PV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얼마냐? 그러면 뭐를 해야 돼? 5년 후의 가치를 우리는 future value라고 하죠. FV. 그래서 미래의 가치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우리는 FV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할증을 하죠. 이자율을 적용해서 할증을 하기 때문에 1억보다 많죠. 그러면은 여러분 10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하면은 현재 1억 원보다 작아. 왜? 할인율을 적용해서 또뭐 하기 때문에? 할인, 디스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적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현재 1억 원과 10년 후에 1억 원을 비교하면은 현재 1억 원이 크다는 것을 우선 알수 있는데, 이러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관계를 좀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은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 이자율. 예를 들어서 연 이자율이 10%고 우리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복리인데, 이 복리 계산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가 100원이다. 현재 가치가 100원인데, 그럼 연 이자율이 10%일 때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그럼 100원보다 많겠네요. 자, 이자가 있으니까 100원 원금에다가 이 100원 원금의 이자율 10% 곱해주면은 이자죠. 원금 이자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 100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 100원 곱하기 관로를 묶죠. 1 플러스 0.1. 관로를 풀면은 이렇게 전개하면 위에 있는 수식이 나와요. 그럼 100원에 얼마를 더해주면? 10원을 더해주죠. 자, 이 100원에 10원을 더해주면은 1년 후에는 110원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100원이 1년 후에는 110원이 돼요. 그럼 이 110원이 다시 1년 후에는 얼마냐? 다시 110원이 1년 후에는 얼마냐? 그럼 원금이 또 110원. 또 110원의 이자가 몇 프로? 10% 더 해주면 되겠죠. 자, 또 110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은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110원 자리에 요 숫자를 여기에 대입시켜 주죠. 110원이 요 숫자와 같으니까. 그럼 얼마죠?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몇개 곱해 주죠? 하나, 둘 곱하니까 제곱. 2년 후일 때는 제곱이고 1년 후일 때는 1승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가면은 N년 후에는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N승이 돼요. 자, 이런 원리거든요. 자, 이런 원리에 따라서 보면은 FV는 미래 가치입니다. 자, FV는 미래 가치인데 연 이자율 R% N년. 자, 연이자율 R% N년 후의 미래 가치는 이때 100원은 뭐죠? 이때 이 100원은 현재의 가치야. PV에 곱하기 1 플러스 0.1은 10% 연이자율 R 또 N은 기간이죠. 자, 이때 이 빨간 수식인데 1 플러스 R의 N승인데 현재의 가치 100원이 N년 후에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하려면은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빨간 수식을 우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기 보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합니다.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말한다. 자, 이때 이 미래 가치를 뭐라고 하죠? 이 미래 가치를 우리는 이걸 내가라고 하거든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고 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내가 계수.
자, 그러면 요 수식에서, 여러분 요 수식에서 PV는 얼마냐? PV는 FV의 양변을 뭘로 나눴죠? 양변을 이 빨간 수식으로 양변을 나눴어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자, 이때 요 수식. 자, 미래. 미래의 가치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그러면 요 빨간 수식을 곱해줘야 돼요. 자, 이 미래의 가치인데 n년 후의 미래의 가치 1억 원이 현재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하기 위해서는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빨간 수식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인데 또요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이거 줄여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합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 자, 그러면은 여러분 2와 예를 들어서 2와 2분의 1 곱하면 1이 나오는데 이때 2와 2분의 1을 우리는 서로 역수관계라 하거든요. 그럼 요두 개를 곱하면 얼마죠? 이두 수식을 곱하면 1이 돼요. 요거 두개 곱하면 1이 돼서 우리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서로 어떤 관계? 역수 관계 있다. 역수. 역수 세개 배우는데 지금 하나 배웠습니다.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역수 관계에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자, 예를 들어서 현재 토지 가격이 1억 원이다. 현재 토지 가격이 1억 원인데 매년 집값 상승률이 10%다. 10% 0.1이죠. 자, 여러분 현재 토지 가격은 1억 원이고 매년 집값 상승률은 10%다. 그 10%가 연이자율 개념이겠죠. 그럼 몇년 후? 3년 후다. 그럼 세제곱을 곱해주면은 이게 얼마? 곱해주면 3년 후에 토지의 가격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럼 3년 후에 토지 가격은 얼마? 1 플러스 0.1은 1.1이죠. 1.1을 3번 곱해줘. 세제 곱해주면은 얼마? 자, 요1 플러스 0.1의 세제곱은 1.331이거든요. 곱해주면 3년 후에 집가는 1억 3,310만 원이 되죠. 자, 1억 3,31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우리 예를 들면은. 자,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2번은 연금이죠. 자, 현재 주어졌는데 1년 말. 자, 여러분 기말 불입, 기말 수령을 전제로 합니다. 자, 여러분 기말 불입, 기말 수령을 전제로 합니다. 기말 불입, 기말 수령을 우리는 가정을 하면은 자 1년 말 n 기말에 불입하는 거죠. 말 n년 말 n년 말자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이렇게 받아요. 자 여러분 매년 말에 받는 연금액 애원을 은행에 계속 적립을 해 나갈 때 n년 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했어요. 5년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이걸 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년 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n년 말에 애원을 받으면 이게 얼마? n년 말 애원 받아서 은행에 적립을 해요. 돈 애원 받자마자 은행 적립했는데 만기가 됐어. 바로 찾으니까 이자는 없어요. A. 그러면 N-1년 말에 A원을 적립하면은 이 은행에 1년 동안 있으니까 이자가 1년 동안 붙어요. 1 플러스 R에 1승. 이자가 붙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오면은 1년 말에 A원을 적립하면 이자가 얼마 붙었어요? 이자가 몇 년? N년 말에서 1년 말을 빼니까 N-1년 동안 이자가 붙었죠. N-1년 동안 이자가 붙었는데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게 뭐죠?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게 연금의 미래 가치. 즉,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요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해요.
자,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는 얼마? 다 더해주니까 A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은 A 곱하기 1 플러스 1 플러스 아래 1승 해서 마지막 1 플러스 아래 N-1인데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우리가 등비 수열의 N1까지 합구하는 공식인데 그 계산을 못해도 관계없어요.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우리는 연금일 때는 연금이 들어오고 미래 가치를 올 때는 미래 가치 계수 들어옵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내과 계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연금의 미래가치 구하는 것을 우선 출제를 우선 했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 15회 시험, 20 우리가 사회 시험에 출제를 우선 한 내용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수식의 예를 한번 보면은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번 문제 296페이지에 3번 문제 보면은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동그라미, 연말이 포인트죠.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을 하였다. 이 적금 이자율이 복리로 연 10%라면 3년 후에 이 적금의 미래 가치가 얼마냐? 자, 한번 얘기죠. 이게 현재거든요. 현재 뭐죠? 1년 말, 매년 연말이니까 2년 말, 몇 년? 3년 말이에요. 이것을 얼마? 지금 3천만 원씩 이렇게 뭐 했다? 불입을 했단 얘기지. 자, 그런데 여러분 3년 말 3천만 원 만기가 됐거든요. 3천만 원 적립하자마자 찾으니까 3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2년 말에 3천만 원 적립하면 이자가 붙죠. 얼마? 이자가 1년 동안 이자가 붙네요. 1 플러스 0.1의 1승. 그러면 얼마? 3,3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1년 말에 3천만 원을 적립하면 이자는 몇년 동안부터? 2년 동안 이자가 붙잖아요. 1 플러스 0.1의 제곱. 1.1의 제곱은 1.21이야. 그럼 요 값이 1.21이니까 곱해주면 얼마죠? 3,630만 원이 되겠죠. 3,630만 원. 요세 가지를 다 더해준 금액이 얼마? 9,930만 원. 9,93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죠. 자, 요 원리를 이용한 거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제하는 게 시험에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와봐야 여러분 시험에 내면 2년 말 아니면 3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수식에서 A는 얼마? 자, 여러분, 요 수식에서 A는 얼마냐? A는 연금의 미래 가치에서 뭘로 나눠주면 돼? 연금의 내과 계수로 양변. 여러분, 요 빨간 수식, 연금의 내과 계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연금의 내과 계수로 양변을 나눠줬어요. 이때, 요 연금의 내과 계수분의 1을 뭐라고 한다? 연금의 내과 계수분의 1을 우리는 감채기금 계수라고 해. 감채기금 계수다. 그럼 요두 개를 곱해주면 얼마? 두 개를 곱해주면 1. 요두 개를 곱해주면은 1이 되니까 역수관계죠. 연금의 내과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역수관계인데 16회 시험과 21회 시험에 두번다 정답 지문 물었어요. 16회와 21회 두번다 정답 지문. 역수관계. 그래서 연금의 내과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이때 요 A가 얼마냐? A는 여러분 5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말해. 그래서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매월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매월일 수도 있고, 매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매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인데, 연금의 미래 가치는 뭐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년 후, 자, 여러분, 5년 후,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 얼마냐? 이걸 구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구입해 주는 개수를 감채기금 개수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채기금 개수 뭐 R% 5년이죠. 자, 그래서 이 감채기금 개수를 곱해 주면 돼요. 그래서 5년 후에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구해 주는 건 요걸 곱해 주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2년 전에는 요것을 뭘로? 연금의 현가계수 출제한 거야. 감채기금 계수죠. 그래서 이 개념을 묻는 문제, 감채기금 계수 개념 묻는 문제를 또 자주 출제를 하거든요. 개념이 뭐 우리 16회 시험에도 출제고 21회 시험도 출제했고 우리가 6회 시험에도 출제를 또 했었죠. 이 개념 묻는 문제를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념. 개념 많이 내요, 시험 문제. 자, 감채기금 개수는 좀 시험 문제 용어가 좀 어려워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번은 현재. 현재. 1년 말. 2년 말. N년 말이 있어요. 또 매년 말에 A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아요. 자, 여러분 매년 말에 이렇게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데 나는 매년 말에 받기 싫다.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고 싶다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일시불로 받으면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럼 1년 말에 A1이 현재 얼마냐? 할인을 해야겠죠. 1 플러스 R에 1승. 1년 동안 할인했어요. 그럼 2년 말에 A도 할인을 해야 돼. 1 플러스 R의 제곱이야. 자, 이렇게 가면은 N년 말에 A도 할인을 하면 얼마? 1 플러스 R의 기간이 몇 년? N년 할인을 했어요.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게 뭐다? 여러분,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게 현재 일시불로 받는 총 금액을 우린 전문 용어로 현재 일시불로 받는 총 금액을 연금의 현재 가치다. 그러면 다 더해주면 뭐를? A를 묶어내죠. 공통된 A를 묶어내면은 1 플러스 R의 1승분의 1,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해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죠.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이때 요것을 뭐라고 한다? 또 요것을 우리가 N항까지의 또 등비 수열의 합인데,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이때 또 연금일 때는 또 연금을 써줘요. 그리고 현재 가치일 때는 현재 가치 계수, 현가 계수입니다. 그래서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1에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주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을 또 우선 출제를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을 또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자, 22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가 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에 4번 문제 298페이지 보시면은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0몇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연말에 또 동그라미, 연말입니다.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을 했다. 투자 상품 이자율이 연 10%라면은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10원 이하는 절사, 버린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볼까요? 이 얘기거든요. 자, 이번은 현재가 주어졌어요. 현재 1년 말, 2년 말, 이렇게 주어졌는데, 얼마? 매년 말, 2,000원씩 불입을 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현재 가치 구해야 되니까, 1년 말에 2,000원이 현재 얼마냐 얘기지. 2,000원인데 현재 가치로 할인한데, 이자율이 할인율인데, 얼마?
10% 0.1 1승이죠. 1.1로 나눠주면 되겠고, 그럼 2년 말에 2,000원이 얼마? 2,000원이 또 현재 가치로 할인하니까 또 할인율이 이자율 10% 0.1이고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제곱. 1.1의 제곱은 1.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 현재 가치가 돼. 얼마? 더해줬더니 3,400 71원 정도 나오는데, 10원 이하는 절사하니까 얼마 벌으니까 13,400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 1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수식에서 A는 얼마? 자, 요 수식에서 또 A는 얼마냐? 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양변을, 연금의 현가계수로 양변을 나눠요. 자, 그러면 연금의 이 현가계수로 이렇게 양변을 나누었어요. 이때 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우리는 저당 상수라고 해. 그러면은 또요두 개를 곱하면 얼마? 이두 개를 곱하면 1. 곱해서 1이니까 또 역수 관계가 되죠. 역수관계, 14회 시험, 16회 시험, 20, 우리가 1회 시험, 26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역수관계입니다. 역수. 역수관계 3개 배웠어요.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관계.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치기금계수, 역수관계.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역수관계입니다. 그럼 시험이 이렇게 냈거든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이다. 그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를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요 A가 얼마냐 또. 이 A를 우리는, A는 요거는 또 매기간 갚아나가는, 여러분 대출을 받았을 때 매기간 갚아나가는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원리금 상환액. 대출을 받았을 때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죠. 이때 연금의 현재 가치 뭐냐? 여러분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는 게 뭐죠? 주택 구입 자금은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대출 받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다? 주택 융자금이 뭐를 의미한다? 연금의 현재 가치는 주택 융자금인 대출금에 뭐를 곱해줘요?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구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융에서 배우는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는 요 수식이 써야 되는데, 이 수식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수식이에요. 이거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수식. 매년 출제예요. 그래서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수식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죠. 자, 여러분 299페이지에 예제 5번 문제 한번 봅니다. 이런 문제 나오죠.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0%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자, 매년 원리금 균등 밑줄. 여러분 매년 원리금 균등 요구거든요. 매년 원리금 균등 요구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얘기해. 매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매년 지급을 해야 돼. 원리금 지급액은 얼마죠? 자, 여러분 매년 지급을 해야 돼. 원리금 지불액은 얼마? 매년 지불해야 될 원리금 지불액은 대출금 얼마? 1억 원. 1억 원에 뭐를 곱해줘야 돼? 대출금에 뭐를 곱해줘야 돼? 저당 상수를 곱했는데 몇 프로? 10%몇 년? 20년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했지만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나누기. 뭐가 나와야 돼? 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와야 돼. 연금의 현가계수 몇 프로? 10% 20년. 요게 정답이지 뭐. 요걸 찾아봤더니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때로는 만기가 되기 전에 주택 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만기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 어떻게 돼요? 조기 상환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미상환된 원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맨 밑에 두 번째 그 지문이 또 우리 12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거든요. 그 지문이 또 출제된 지문인데 자, 부동산 가격.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10억입니다. 부동산 가격 10억인데 내 돈, 자기 자본은 2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대출은 얼마 받았냐면 8억 받았어요. 네? 그런데 만기는 15년. 자, 대출 기간, 만기는 15년에 우린 8억 대출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만기 15년 되기 전에 5년 후에 뭐 하고자 한다? 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럼 5년 후에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대출금 8억 중에, 5년까지는 대출금 중에 원금 갚죠? 원금 이자 갚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5년 동안 갚은 원금이 얼마? 상환된 원금. 자, 여러분이 5년 후에 처분을 하고자 할 때, 5년까지는 갚았어요. 대출금 8억 중에. 얼마를 갚았어요? 그래서 2억 원을 갚았어요. 그럼 8억 중에 2억을 갚았으니까 못 갚은 돈이 얼마? 2억 갚았으니까 못 갚은 대출금 중에서 못 갚은 돈 미상환된 원금이 얼마? 6억 원. 6억 원인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미상환된 원금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린 시험에 낼 때는요.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을 우리는 시험에 낼때 잔금이라고 많이 내지. 잔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미상환 대출 잔액. 이 미상환 대출 잔액도 우리 시험에 또 출제를 한번 했거든요. 미상환 대출 잔액이나 잔금이 똑같아. 또 시험에 융자 잔고로도 많이 내고요. 또 미상환 저당 잔금으로도 또 많이 내.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예? 그러면은 여기서 상환 비율은 얼마? 상환 비율. 상환 비율은 대출금. 여러분, 대출금을 우리는 저당 대출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대출금을 저당 대출액 또는 저당 대부액이라고 해요. 여러분, 대출금을 저당 대출액, 저당 대부액인데 이 대출금 중에서 이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얼마죠? 대출금 지금 얼마? 8억에서 상환된 원금 2억이니까 얼마? 4분의 1, 0.25죠. 100을 곱해주면 25%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잔금 비율은 또 얼마냐? 여러분, 잔금 비율. 자, 잔금 비율은 뭐에서 또 대출금 중에서 여러분, 대출금, 저당 대출액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미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죠. 그럼 대출금 8억 중에서 미 상환된 원금 6억이니까 4분의 3이니까 0.75. 두개 더해주면 얼마? 1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얼마?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 나오죠? 1. 자, 1이 나오는데, 자, 요게 시험 문제, 상환 비율, 잔금 비율, 12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잔금 비율도 구하는 문제, 이 잔금 비율 관련 구하는 문제가 또 10, 우리가 사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또 잔금과 잔금 비율을 이용하는 문제, 또 12회 시험에 용어가 나왔죠. 하여튼 시험에 자주 나오죠, 보면은.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요 내용에서 지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 비율. 또, 용어 중에
이 지분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은 이 부동산 가격에서 우리는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기 자본, 지분인데 부동산 가격 지금 얼마? 10억에서 자기 자본 2억이니까 얼마? 0.2가 돼요. 자, 이 용어가 나오고 대부 비율 LTV인데 이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대출금 얼마? 8억, 0.8. 또 더해주면 얼마? 1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식 이용하는 것또 중요하죠.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1. 이걸 이용하는 문제를 또 자주 우리가 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21회,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내주면 1. 주의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0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매 기간의 저당 지불액. 여러분, 저당 지불액이 요겁니다. 여러분, 저당 지불액이나 부채 서비스액이나 같은 말.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같은 말. 그럼 매 기간의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을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으로 나누고, 원금의 미상환분을 요거죠. 원금의 미상환분은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해요. 원금의 미상환된 원금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을 상환적용표인데, 여러분 오른쪽 표 위에 보면 그게 상환적용표. 그맹표 끝에 미상환 저당 잔금이 나오잖아요. 자, 그 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301페이지의 그림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예,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거거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자 지급 곡선. 여기 만기가 될때또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가요. 원금 상환 곡선. 자, 여기서 첫 번째 달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달 초기에는 이자 지급액이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체감하고 원금 상환분은 체증을 해요. 그리고 만기로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이 기울기 급하고 이자 지급 곡선이 기울기 급해요. 그리고 요 점에서 만기에 약 3분의 2,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우리 대출금의 약 반, 50%가 상환됐다고 볼수 있다. 자,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가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50% 반이 상환되었다고 볼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요 그림 여러분 나중에 또 금융에 가서 또 배우거든요. 금융에서 요 그림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5회 시험에서도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또 묻는 걸로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정답지문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림 좀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302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303페이지 위험부터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또 올해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그래서 한 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위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